유튜버가 오늘 또 감글 매주 이제 이게 내가 오늘 엄청나게 한번 났다. 대박나긴데 지금 꽃대가 지금 다 물었기 때문에 급해요. 예. 예. 이파리 한 장 나오는 거는 이거 그 저 장인은 꽃대가 다 물을. 사모님 꽃 꽃. 아까 거기는 물 벼락을 맞았나 그만 그래. 이게 안 좋습니다. 예, 좋은데 꽃대가 나오네. 꽃대가 사모님 다 물었다. 이파리 예. 한 장은 꽃대. 아, 한 장. 아, 한 장. 이파리 한 장 나오면 이거 장인은 꽃대 물었어. 예. 지금 요것도 이파리 한 장. 예. 요 한 장이 꽃대 물었고. 아, 한 장. 예, 요것도 한 장이 꽃대 물었고. 이 다 물었어 이거. 다 물었어요. 예. 아, 오늘 참자. 이파리 한 장이, 요것도 한 장이잖아요. 그럼 꽃대 물었던 거. 그렇지. 아침 온도가 낮아서 안 돼. 빨리. 입히지 마. 예. 요새 일이 없어. 이걸 돌린 게 이제 내일 청계. 아니, 물을 퍼가도 안 돼. 온도 내서 그래. 아, 지금 보이죠? 전데 이거 꽃, 이파리 한 장. 예. 이파리 한 장이 꽃대 다 나온다니. 다 나옵니다. 예. 이파리 한 장은 전데 꽃대 다 물었어. 지금 이게, 이것도 이파리 한 장 꽃대 바로 예. 물고 있고. 예. 그럼 키를 빨리 안 키우면 안 돼. 이거요. 빨리. 예. 예. 빨리 지금 꽃, 다 물었어요. 예. 이게 지금 다 물었거든요. 꽃대가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꽃대 다 나오네. 이 꽃대, 이건 쌍대라. 쌍대. 이거는 보이소? 이거 이파리 한 장 두 개, 이파리 요거 한 장, 요거 한 장, 두 개 쌍대, 쌍대. 쌍대 나오겠네. 예. 쌍대 나오면 속순이 없겠지. 지금 예, 꽃대를 다 물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파리 한 장. 그럼 이게 이제. 야, 예. 비닐을 단독 요는 입힌데 얼마 절약해요? 3만 원. 예, 빨리. 이전까지. 3만 지금까지. 예, 지금 문 닫아주고 뭐. 지금 50% 넘게 꽃대 물고 나오거든요. 예. 50% 이상이라. 그러면 지금 하루 급해. 나는 딸이 힘든데 20일도 안 됐어. 예. 20일에? 예. 하루 급해. 20일 갖고 우리는 고생할 때. 예. 이게 저 가나요? 두 개짜리 내가 숨었는데, 그러면 이렇게는 겁이 나. 예. 그래도. 두 개짜리라. 강사, 저, 박 대표님 그 말씀대로 저놈 자꾸 치고, 지금 나 저 여러 통책이라. 자꾸 저 친 게 물 주고 그 예. 치고 한 게. 요거 사면 여는 거 빨리 빼내버려보고. 요거 작은 거. 요거 이파리 짱이 된 거 요거. 요거는 그 아깝게 하자면, 이 작을 때 눈 잘 보일 때 빨리 빼내버려보고. 아, 여기 두, 요 제일 크고. 아, 중간 예. 제일 작고. 그래. 예, 그럼 이거 빼내버려보고. 이게 그, 저, 관부에. 위양병 걸리대. 칼로가 해야 돼. 뿌리가 많이 째서 웃자도 많아. 예, 예, 지금은 그거 안 돼. 예, 칼로 가야 돼. 그, 항시, 그, 저, 엄청, 발이 예, 발이 지금 그, 많이 뻗어가지고, 이 빼면 그 흙이 다 떨어져 뻗. 안 된다, 카잉. 엄청 째리빈데. 지금 이게, 딸기 딸 때만큼 좋거든요. 어제는 딸 때만 지금 되어있지. 예. 이 자체도. 이게 꽉 어물리거든요. 이 정도 꽉 어물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곧, 이게 꽃대 물고 나오는데 더 모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보다 더, 지금 이것 가지고는 꽃대도 약해. 예. 이것보다 더 모아야 돼. 1.8주가 안 되고, 여 지금. 하우스보다 지금 이 시가 더 높아야 되거든요. 하우스 지금 꽃대 이것보다 작게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 최고 1.3 나오거든. 그 다음에 그 이하 된다는 거죠. 수분은 많은데, 이 힘을 올리면 돼. 수분은. 예. 이 시는 1.2. 아까 저처럼 이 시간 여기가 노지가 지금 적게 먹어. 아, 하우스가 더 많이 먹고 여기가 좀 많이 먹냐 먹을래. 하우스가 많이 먹어. 여기도 0.9 나오네. 그럼 금방 들어가서 그래. 양이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돼서 높게 나오지. 이것도 지금 다 먹어내고 있대. 2.0가 약하다. 그리고 저 더 줘도 아무 관계 없다는 거지. 왜? 그리고 이제 꽃대가 1하방 다 나오면 가리를 낮춰야 됩니다. 연면시비 가리를. 가리로. 예, 가리를, 1kg로 낮춰버립니다. 1kg로 해볼까? 예, 그린이나. 2하방 보여야 낮춰놓고는 것던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1하방 나오면 2하방은 덜었다는 거지. 이거는. 예, 빠르니까. 1하방이 나오면 2하방 덜었다는 거지. 1하방 나오면 2하방 덜었다. 1하방이 나오면. 1하방이 나오면 그 이파리 몇 땅 사이니까 2하방이 덜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1하방이 나오면 2하방 덜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 낮춰라. 저것도, 요것도 보이소. 지금 꽃대가, 이건 커. 이거 많이 컸어. 많이 컸네. 예, 이거 많이 컸어. 며칠 아니라, 그니까. 이 꽃대 나오면, 이거 딸기 뭐, 빠르면 저, 한 45일? 예. 45일 되면 따야 돼. 12월, 11월 초면 딸기고. 예. 40일에서 45일 되면 따야 되죠. 그리고. 방 대표님 때문에 잎을 이리 두고기 해보니 집이 없어. 딸기농사 그. 저리 오래 지내, 이름 못 해봤는데, 뭐. 몇 년 하신대요? 뭐, 한 30년. 한 30년 해시긴데. 근데 이 시를 갖다 2.0을 주본 적이 없잖아요. 못 줘봤지. 안 줘봤지. 내가 따라서. 아, 그 사모님 들어서 한 게 아니고. 예, 근데
에, 이거는 티펀이 없는 종이기 때문에 티펀 있는 종도 환기에서 티펀이 온 거지. 그 티펀이 오는 종이 육 그 저 뭐 육보 육 뭐 뭐라는 거 저 금실 서량 그다음에 시크별이 뭐 사고 뭐 사고 예, 몇 종류가 있거든. 그것들만 있지. 이거 장이 같은 경우는 티펀 안 오기 때문에 이거 문제. 이 두고기 뭉개면서 빵빵 이거는 뭐였겠냐. 아니요. 예술 건데 뭐. 어, 연면시비 하면 잎이 두꺼워 가지고 뿌리 발달로 많이 해 가지고 어 비료를 잘 먹게 하고 일액을 안 맺게 하고. 그럼 지금 여기서 일액이 맺으면 앞으로도 또 병을 올 수 있는 위양병을 할 수 있는 짝김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에 100개 가지고 비를 맞춘 사람이 병을 안 했기 때문에 비를 100개거든 한 번씩. 왜 그러냐면 요 일액이 맺어 여기 들어간 걸 여기 들어간 걸 비가 와서 씻기 나거든. 한 번씩 100개 하는 사람 딱 고집 씌우고 한다고 그거 하는 거나 요 쿨러를 돌리고 물을 뿌리는 게 똑같아. 아침에 물을 여기 씻고 뿌려도 되고 요 이슬 맺은 거. 아, 일액을. 예, 일액을 씻고 뿌면 돼. 지금 신초염 몇 개 매니까 안 맺지. 예, 그거는 이식이 높아서 안 맺죠. 아, 그런 게 왜 신초염? 그건 저 하우스에 아까 그 여기 지금 하얀 거 있잖아요. 요, 그 전에 맺었던 거, 여기 하얀 거. 요 전에는 요 하얀 거 맺었던 거. 일액이 여기 맺었거든 하얗게. 일액 야뿐이. 눈 뜨면 예. 코니컬러는 안 돌리고 눈 뜨면 바로 막 약기 열어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아 대단하다. 아니요 그게 저 이슬 많이 맺으면 영양제를 바로 쳐버려야 되고. 예. 그 근데 예. 여기 속에서 1번 2번 고만 빵글빵글하고 좀 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런데 아 작은 거만 맺어요. 요거 맺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요거까지도 안 맺고 요거보다 예. 작은 거. 예. 진초 이거는 몇 대? 어쩔 수 없어요. 요 꼬대는 오늘. 예. 작은 거 요거만 이슬 맺고 큰 것들 이슬 맺으면 농사 망쳐버려. 예. 비료가 작아서 배고파서 그렇거든. 지금 어떤 사람은 제가 강의하러 다니는데 예. 이거 그 물이 줄줄줄 해야 좋다고는 그 그래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 그 일액 맺으면 배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럼 눈물 여기 나올 때 일액 속에 뭐냐면 여기 낮에 먹은 거는 기공으로 수분 정발하고 비료를 축적하고 저녁에 가진 영양 양수분은 계속 먹다가 여기 이제 어, 설탕 양만큼, 지금 당분만큼 먹고, 그 다음에 잎이 싱거워지면 뿌리가 설설하기 때문에, 요 끈티 있잖아요. 네. 톱니. 톱니가. 톱니, 여기서 수문을 열어버려. 예, 톱니, 그, 그런 예. 게 없네. 이빨 톱니, 여기에서. 예, 예, 톱니, 예, 물방울 자세. 예, 예, 그 톱. 일액에 매는 게 보안 게 없다, 이거. 예, 그렇죠. 일액을 몇 개 키우는 거는 배가 고파서 딸기 생산이 적다. 그래, 그게 정상이라고 교육을 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 큰일 나, 그건. 일액 맺는 걸 좋은이라고 좋은이라고 예. 교육을 하고 하루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 이제 또 맞다고 또 그 믿고 있는 사람 또 있어. 작년에 일액을 맺어본 게네 올해 안 맺는 거면 뭐네 올해 훨씬 좋은데 뭐 예. 일액을 맺은 게네 잎이 얇아. 그래서, 그리고 딸기도 싱거봐요. 딸기도 싱겁고 그 이슬을 맺어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한 게네 물로 뿌려주라거든. 그 뒤로 매일 한 번씩. 대단하다 정말. 예, 예, 그 물을 뿌려도 되고 이슬을 많이 맺으면 영양제 쳐봐야 돼. 영양제도 쳐. 이걸 돌리지 예. 말라 그래. 이게 안 되가 있나? 쿨러 돌려. 많이 가고 작게 가고. 아, 그건 관계 없어. 많이 가는 거는 관계 없고 시키면 시키면 된다. 그래, 이제 이걸 갖다 줄로 갖다 저 약줄로 반틈만 깔아놨거든. 그 이제 반틈서. 그럼 갖다, 골고루 해놓고. 그래 골고루 이제. 그래. 줄 같으면 세 줄이지. 그래 하지 말고 지금은 막 안개처럼 품어 물이 안 닿으면 쉽게 뿐다. 아, 그래 그만 뭐. 그래 팍 그래 해도 설동 치면 뭐 물 한 덩이 20단물이 안 드는데 뭐 설동이 아, 되는 거. 아 이거 시간 되니까 이슬 맺으면 무조건 물 뿌리가 식거라. 쿨러 돌리 가지고. 그리고 요 그리고 매트가 그 방수 매트가 아니고 그 그냥 제초 매트가 이거 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땅에. 올라갔다. 예. 그럼 좋네. 네, 그 우리 대본님 그 그럴 수 있다. 요 요거 제초 매트는 구멍을 뜬다 그래. 네, 여기다가 그걸 갖다가 롤러로 만들어가 그래, 그못 베긴 그 큰 방수 매트 아니네. 아니라 제초 매트. 여기 이제 물이 들어갔다 올라갔다 들어갔다 아, 올라갔다. 아 이거. 이거는 그 서량은 티펀을 하는 종이기 때문에 수분이 55% 이상 70%. 그다음에 이제 장인은 티펀 안 하니까 이심을 올리면 잎이 두꺼우면 흰가루병 안 해요. 네, 어제 비료가 작아서 흰가루병 하거든요. 진주 가가지고 서독에 한개 2만원씩 하대. 온도 서독은 그거 네. 두 개 사다 놨어요. 한 개. 네. 아, 예, 안에 온도기. 어, 서독이. 서독이. 예, 서독 인터넷에 삽니다. 인터넷에 삽니다. 예, 젊은 사람 시키면. 그래, 그,
세 개나 사야 되는데 두 개밖에 없어서 두 개가 안 됐다. 예. 박 대표님 때문에 우리 딸기 멋지게 안 캐보자. 아, 이거 지금 이 정도 뭐 딸기 그 지금 벌써 물건이라. 고물장사 저 양반이. 예. 전국 가이가. 예. 그때 본 게 이런 집이 엄딱해. 아, 저 홍조. 아, 뭐. 아, 그렇게. 저 강량을 이럴 때 봐도 수가 1위. 강량까지 가는가? 아, 뭐. 자기가 지금 뭐, 지금 금백집 갔는데 1위 된 집이 엄딱해. 하루 세 집서 간 게 뭐. 예. 올해는 상당히 참. 예. 뭘 예.